7200에 나온 오피스텔인데요. 구축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이고요. 싸서 좋기는 한데 지금 화장실을 제가 혼자 쓰는 거라면 이렇게 좁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지금 고객들한테 여기 들어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수전은 제거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넓게 쓸 수 있기는 한데 어차피 여기 옆에 수전이 있으니까 이걸로 쓰면 되긴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서 세탁기를 놓을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세탁기를 여기 여기 싱크대 있는데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작게 나와 있어가지고 밖으로 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호수가 너무 길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문제고 이 안에 그 실내 공간은 이만하면 굉장히 넓은 겁니다. 일단 베드 두 개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베드 두 개 안 들어가는 데 많아요. 거의 1억 넘어가는 데가 베드 두 개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넓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업무용 오피스텔은 이게 이제 중앙 난방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가 일단 비싸게 나오고 만약에 내가 여기를 이제 떠나게 된다고 볼 때 비워야 되잖아요. 그럼 임차인을 제가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만약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비싼 관리비를 제가 달달이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20만 원 돈이 나오는 관리비를 매달 물어야 되니까 가능한 이제 그 관리비가 적은 데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은 이게 중앙 난방이다 보니까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온풍이 항상 이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일은 가봐야 한 거고 지금 이제 일단은 적합한 데를 찾는 게 급선무니까 근처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좀 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딘지는 제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택가가 있는 그런 동네가 좀 마음에 들거든요. 여기 뭐 한옥도 있고 골목도 있고 뭐 이런 데가 좀 마음에 들고 너무 아파트만 이렇게 있으면 좀 살기가 좀 빡빡하더라고요. 이런 집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이런데 하나만 집 하나만 있어도 인테리어 좀 제대로 하고 하면 꽤 좋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4억씩 가지고 그런 거를 또 구입할 수도 없고 빌라를 구입하면은 네? 관리비 나갈 걱정도 없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비쌉니다. 그 빌라가 비싸고 그리고 빌라가 대부분 여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그래도 좀 여기서 가깝거든요. 상업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업지구에 집을 짓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그래서 좀 가까운 편인데 침방 빌라는 한참 들어 한 20분 걸어야 가는 거기. 까만 반지 사도 돼요? 예? 이거 먹고 가야 돼. 짐장이 두 개 1300원인가? 1200원인가? 만두도 8개 3000원밖에 이런 재래시장이 있어서 이렇게 이거는 정치고 이거 무기인가 보네. 군것질 거리를 매일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렇게 군것질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에도 싼 데가 있긴 있어요. 강남에도 물론 그렇기는 있는데 떡볶이 3,000원짜리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별로 멀지도 않은데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그 의자가 이 엉덩이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는데, 와, 이게 돌이거든요. 돌인데 진짜 방석에 앉은 것 같이 편해. 와,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주차가 얼마예요? 주차요? 주차가 사장님 한 4-5만 원 해요. 잠깐만. 방법이 여기 보면 사장님 이 변경 후를 보시면 되거든요. 소형차 5만 원. 여기는 소형차 6만 원. 외제차는 12만 원. 비스텔 안에 주차 타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점은 좋은 것 같고요. 역시 구축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밖에 계량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도시가스 계량기. 그러니까 그 근데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그런 점은 또 좋은 거예요. 구축 아파트 치고는 좋다고 보여지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살짝 예산이 초과됐어요. 9,500입니다. 저는 이제 9천만 원 이하를 찾고 있고요. 원래 보통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나는 게 불켜는 게요. 아, 있어요? 어, 근데 켰는데 안 들어오는데? 올렸는데 안 되죠. 네? 여기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급 비스텔인데 업무용이고 지금 보면 화장실이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업무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소한의 공간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단 업무용이니까 커야 실내가 좀 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천장이 환풍기가 구축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환풍기 자체가 없어요. 환풍기가 없고 밖으로 옥상에서 그 팬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바람 불면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그냥 이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환기는 되는데 그 환기 작용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겠죠. 예. 역시 여기도 화장실 문제 때문에 조금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는 좀 널찍한 이만하면 널찍하죠. 여기는 환풍기가 있는데 왜 화장실은 환풍기가 마음에 드는데 조금 편하고 여기는 오피스텔이 아니고 빌라고요. 매매가 아니고 월세인데 제가 이제 월세는 더 이상 안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싸니까 2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오피스텔 관리비만 해도 한 그 정도 나오고 보통은 조금 넓은 데는 15만 원 정도 나와요. 나오고 또 자기 전기 쓰고 막 이러다 보면 한 2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관리비도 없고 빌라니까 월세가 20만 원이니까 오피스텔 관리비 내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와봐야 됐다 해서 와 본 거예요. 근데 사실상으로 웬만하면 월세를 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삼각동에서 이런 빌라를 하나 제가 좀 월세를 들어가가지고 개조를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하고요. 네. 돈 1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빚내는 것까지 다 고쳐줬는데 주인이 자기가 빚내는 거 고쳤다 거짓말을 입에 침단 바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괘씸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골치 아팠습니다. 아주. 손해배상은 전부 손해배상도 물론이고 뭐 하여튼 소송에서는 다 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빌라를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봤고요. 그냥 접었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는 지하철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요. 걸어서 조금 멀기는 하죠. 걷기가. 저는 뭐 20분도 걷는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10분이면 조금 먼 거리일 수도 있죠. 특히 이제 몇 번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처음 오시면은 그 한 5분만 걸어도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그 지하철에서 가까운 곳으로 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10분이면 사실 나쁘지 않은 거리예요.
화장실도 말끔하고 좋은데 여기도 예산이 초과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여러 개 보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9,500이 돼 있는데 한번 일단은 와봤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가운데가 에어컨하고 막혀 있어요. 벽을 칸막이를 해놨는데 이 칸막이 때문에 이게 너무 좁아서 베드 하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아 이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9,500 치고는 너무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곤란하네요. 다음 장소인데요. 여기는 마찬가지 비슷한 거리 10분 정도 거리 위치인데 여기도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아까 그 건물도 주차타워가 있고 오피스텔은 꽃딱지만한데 주차타워가 있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주차타워가 있는데 옛날에 지어진 거라 소형차밖에 들어가지가 않는다. 소나타 이상은 이하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제가 차가 있는 건 아니고 손님들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은 방문객들은 그냥 지하 주차장에다가 대충 이렇게 주차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좀 여기가 그런 이점이 있고요. 네, 주차 타워 안 두지 안 들어가도 거기 안에 주차장이 넣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나마 여기가 실내가 넓게 나왔습니다. 이만하면 넓은 거예요. 오피스텔이 정말 가보면 코딱지만한데 이거 너무 많은데요. 이 정도면 넓은 거. 배드 두 개는 들어가니까 일단은 그러면 성공한 거고. 화장실도 이만하면 넓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 1억짜리 이하는요. 전기 온수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설치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예. 온수기를 설치를 해놓아서 써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전기도 바닥도 여기는 전기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한 거고요. 이렇게 뭐 우리가 아파트처럼 뭐 온수 난방 이렇게 다 되고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구축 오피스텔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왜 건물 외관은 그럴 대로 괜찮은데 뭐 실내 들어가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난방은 뭐 전기 아니면 뭐 순행식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리고 뭐 온수도 온수기 설치해서 수용 이렇게 된 건가요?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점은 이제 감안하고 많이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급 중에는 여기가 그래도 제일 낮고 공급 중에는 제일 높고 그래가지고 근데 입주시기도 그래서 9월 25일이 만기거든요. 공기 있는 데가 하시다가 차를 이제 몇 달 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집사한테 내가 두고 이번 달 갔다가 그때까지